오늘은 돼지김밥 친구들을 데리고 놀아볼 거예요. 보드게임이고요. 다섯 마리의 편식돼지들이 나타나거든요. 짜잔! 여기를 보면 다섯 마리의 색깔이 다른 편식돼지들이 보여요. 단무지만 먹는 친구는 노란색, 시금치만 먹는 친구는 녹색, 이렇게 편식쟁이들이 나오는 돼지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게임해 볼까요? 오늘은 돼지밥 가지고 밖에 같이 놀아볼 거예요. 같이 시작해 볼까요? 와, 근데 왜 카메라 보면서 얘기 안 해, 제이야? 카메라 보면서 해줘야지. 알았어. 오늘은 편식쟁이 돼지 친구들을 지들과 함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얘네들은 편식쟁이들이래요. 꿀꿀꿀꿀 편식쟁이들. 그래서 이렇게 색깔들이 다 다른 그 돼지들이 나옵니다. 우선은 구상품. 따란. 자, 재료들이 필요해요. 돼지김밥을 만들 때는 이렇게 재료들. 재료들을 놓을 때는 이렇게 밥. 자기 마음대로 wherever you want. 자, 이렇게 시금치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 자기 마음대로 단무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제이씨? 김입니다. 김. 당근. 자, 마지막으로 빰빠라밤. 마지막으로 어떤 카드가 필요하죠, 제이씨? 괴물카드. 맞아요. 괴물카드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 판은 나왔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취사위 다이스가 필요해요. 빠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판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총 네 명이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게임 설명. 자, 이렇게 주사위를 먼저 게임판을 앞에 놔둔 후 이렇게 각자 게임판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게임판을 자기가 원하는 게임판을 고른 후에 주사위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3번, 4번이 나오면 3번, 4번에 해당하는 재료들을 자기가 원하는 돼지, 아무 돼지나 이렇게 빈칸에다가 모양에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주다 보면은 이렇게 다 모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돼지김밥 하고 외칠 때는 돼지김밥 카드를 놓고 냠냠냠냠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편식을 하던 단무지 편식만 하던 우리 노란 돼지가 모든 야채들과 모든 밥을 먹어서 짜잔 예쁜 핑크 돼지로 변신. 자, 이렇게 변신한 돼지들이 모든 돼지들을 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를 다 모으면 게임 끝! 게임 오버! 자, 이기는 거예요. 위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는 이렇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6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6번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항상 괴물 카드가 놓여져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괴물 카드 한 장을 오픈. 엄마 도와줘 방어 카드가 나왔을 때는 공격 카드가 오는 그 하늘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1회 시기, 과식했어. 그래서 1회를 쉴 수 있는 카드. 또는 이렇게 좋게, 친구야 고마워 카드를 받는 카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괴물 카드는 좀 히든 카드 같은 그런 느낌의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렇게 돼지들을 다 편식하지 않는 돼지, 핑크 돼지로 모으면 게임은 끝나고 위너가 된답니다. 자, 그럼 게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기가 원하는 게임판을 하나 골라볼게요. 자, 제이는 이거, 엄마는 이거. 이렇게 돼지김밥을 만들려면 이렇게 판을 앞에 자기가 원하는 판을 준비하고 자, 이렇게 주사위를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김밥. 자, 돼지김밥을 만들면 돼지김밥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돼지김밥 카드를 가져갈 수 있어요. 돼지김밥 카드. 자, 그 다음에 편식쟁이들 돼지들이 카드에 있는 편식 카드. 자,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 자, 녹색 돼지는 무엇을 편식할까요? 네, 맞아요. 녹색 돼지는 시금치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녹색 돼지가 되었어요. 오, 그 다음에 흰 돼지는 흰 돼지는 밥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편식을 해서 흰 돼지.
자, 이번에 노란 돼지는 단무지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노란 돼지가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검은색 돼지는 김을 먹지 않아요. 아이, 편식쟁이. 편식하면 돼요? 안 돼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김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주황돼지는 뭘 안 먹을까요? 주황돼지는 뭘 안 먹지? 당근. 당근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편식쟁이가 되었대요. 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번 카드를 해서 우리가 돼지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수 왔어요? 지수도 해볼 거예요? 네, 알겠어요. 그럼 지수도 해볼게요. 앉아보세요. 지수 안 한다고 막 울었잖아요. 지수도 앉아보세요. 나 이거야.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엄마 졌다. 둘이에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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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가 이겼어요. 지수 제이 엄마 차례. 엄마 주상 두 개를 던져볼게요. 아이고. 여섯. 6하고 2가 나왔습니다. 6하고 2. 자, 괴물카드가 나오면 괴물카드를 먼저 열어야 돼요. 괴물카드 짠! 짜잔. 엄마 하나 더, 돼지김밥 하나 추가? 원하는 재료를 돼지김밥 카드에다가 채우고 그 다음에 돼지김밥을 하는 거래. 지수야. 돼지김밥 하라고 없어도. 그래서 만들 거야. 지수 어떤 돼지김밥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색깔? 흰돼지? 그럼 흰돼지는 시금치가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김을. 지수 좋겠다. 지수 좋겠다. 자, 이번에 단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당근. 그러면 고기 재료를 만들 줄 아는데. 지수야, 이렇게 재료를 다 모으면 엄마가 뭐라고 외치라 했지? 돼지김밥. 크게 외쳐야지. 돼지김밥. 돼지김밥. 그 다음에 이렇게 놔뒀어. 그럼 어떻게 하라 했지? 냠냠냠냠냠냠냠냠. 어떻게 하라고? 자, 그러면 흰돼지가 딴따라딴. 와, 무엇이든 잘 골고루 먹는 핑크돼지로 변신. 핑크돼지 변신 짠짠. 와, 제이 지수 하나 핑크돼지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2번인 거 단무지. 돼지밥이 하나 만든 거야. 지수가 이렇게 하나 만든 거야. 괴물 카드로. 나는 지수 이제 단무지 나고 놓고 싶은데 놔주세요. 제이 하세요. 엄마, 얘는 살살. 얘는 뭐야? 당근 안 먹는 거. 4번, 3번. 시금치. 자, 이번에는 김. 자, 제이가 넣고 싶은데 놓으세요. 자, 이번에 엄마. 2번, 3번. 자, 밥. 나는 밥 필요해. 김. 필요해. 지수 차례야. 지수 엄마, 하세요. 엄마, 나 두 개는 끝이다. 와, 진짜? 응, 지수 하세요. 살살 넣어두는 거야, 여기다가. 지수야, 살살 던져. 1번, 6번. 자, 당근. 자, 괴물은. 왜요? 편식하지 마! 김밥 재료 3개를 가져가야 된대요. 오, 지수야, 김밥 재료 3개를 뺏겨가야 돼. 미안해. 지수야, 미안해. 괴물 카드가 그렇게 하래. 미안해. 자, 이제 언니 해볼게요. 5번, 1번. 엄마? 여기 밑절인데? 마이너스 3점. 자, 이번에 엄마 차례. 4번, 1번. 4번. 왜? 1번. 돼지김밥! 엄마도 돼지김밥! 엄마, 나 이거 다 먹네요. 돼지김밥! 엄마! 제이, 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 자, 무슨 돼지야? 하얀 돼지는 핑크 돼지 숑숑. 엄마 노란 돼지는 핑크 돼지로 숑숑. 편식하지 마. 자, 이번에는 지수 차례. 살살. 지수는 왜 계속 그 괴물 카드가 나와? 지수 4. 3번하고 김하고 괴물 카드.
재료 하나 가지고 갈게. 미안해. 아니 주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자 제이 하세요. 지수 여기 괴물카드 많아요. 지수 괴물카드가 많아. 지수 지금 상심했나 봐. 2번 2번 바빠 주게. 자 엄마 4번 2번 4번 2번 바빠 시금치 이제 나 차례. 어 지수 차례야. 다 지수 하세요. 3번 6번 3번 6번 자 아, 3번 6번 또 괴물 카드야 지수? 아! 돼지김밥 3개를 무조건 만들. 지수아 지수 돼지김밥 3개 무조건 만들어주래. 우와 지수 완전 짱. 자, 지수야 돼지김밥 만들어줄게. 밥 지수야 지수는 어떻게 이렇게 막 좋아? 이렇게 못하냐 돼지김밥을. 지수 돼지김밥 외쳐야지. 돼지김밥 돼지김밥 또 하나 돼지김밥 두 개. 자 제이야 제이야 막판에 이길 수 있는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게임은. 제이야 실망하지 마요. 이 게임은 왜 김밥은 김밥이 되었을까? 김밥은 왜 김밥이 되었을까? 라는 동화책에서 동화 작가님이 만든 게임인가 봐요. 그래서 이 돼지김밥들이, 돼지김밥은 의미가 이렇게 편식하는 돼지들이 편식을 안 하게 골고루 하나에 다 김밥을 만들어서 먹으면 핑크돼지, 편식하지 않는 돼지가 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편식하지 않고 모든 야채들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튼튼한 핑크돼지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